아시아 최대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내일 17일 막을 올립니다. 올해 12회째를 맞았는데요. 아쉽지만 이번엔 코로나19로 일반 관객들의 입장은 제한합니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지영 기자가 좀더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Is it important that people be afraid of? 로드리고 두테르테 독재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필리핀을 그린 정치 다큐멘터리. 압력과 저항에 맞서 환경 정책을 시행하려는 중국 지역 환경 보호국의 고군분투를 다룬 다큐. 올해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김정인 감독의 개막작 학교 가는 길을 비롯해 33개국 122편의 작품이 메가박스 백석점에서 상영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 위치한 DMZ와 다큐멘터리의 만남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지난 2009년 시작돼 올해 12회째를 맞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심사위원과 작품 관계자 등 사전 참가 신청자에 한해 소규모 영화제로 열립니다.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면서 현재 정부 기준보다 더 강화된 관객수를 30명 미만으로 제한해서 최대한 안전한 영화제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관객들의 입장이 제한된 만큼 온라인 콘텐츠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15편이 DMZ 영화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관객을 맞고 부대 행사 또한 랜선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화관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스쿨이라고 해서 다큐멘터리와 교육 시트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대중화를 위해서 음악 공연과 다큐멘터리를 함께 소개하는 다락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개막식은 내일 오후 7시 파주 메가박스 출판 도시점에서 네이버 TV를 통해 전 세계 영화 관계자와 관객들 앞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개막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8일간의 다큐 여행을 떠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